안녕하세요, 허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핸드폰에서요. 오른쪽 아래 유튜브 보이시죠? 유튜브 클릭하시고요. 예, 유튜브로 들어오시면은 오른쪽 위에 돋보기가 보여요. 오른쪽 위에 돋보기 클릭하시고요. 예, 검색창이 나오죠? 여기서 찾고자 하는 채널 이름을 쓰셔야 돼요. 저는 이제 미팩TV를 찾을 건데요. 자, 미페 TV 예, 미라클 스토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미페 TV 미라클 스토리 채널이 이 아래쪽에 보이시죠? 동그란 사진 클릭. 그럼 이렇게 미페 TV 채널이 나와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왼쪽 위에 홈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이홈 아래 보면은 작은 검은 막대가 보이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동그란 중간에 동그란 사진 보이시죠? 요 빨간색으로 구독이라고 돼 있죠? 예, 구독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독 중이라고 나오죠. 아래쪽에 구독이 추가되었습니다 하고 글자가 나오고요. 이렇게 글자가 구독 중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미팩TV를 구독하고 계신 겁니다. 더 이상은 이 구독이라는 글자를 누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구독 중이라고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멈추시면 되고요. 여기서 구독 중 오른쪽을 보시면 종 모양이 있죠. 이종 모양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세 가지 종 모양이 나와요. 그 위에 맨 위에 전체 검은색 종 있죠.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그 아래쪽 보면 모든 알림을 수신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종 모양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은 이제 미팩TV님께서 영상을 올린다든가 실방 라이브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한테 알람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여건이 됐을 때 시간이 되시면 같이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홈 왼쪽 위에 홈 옆에 보면 동영상 있죠. 예, 동영상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검은색 막대가 동영상 밑으로 내려왔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미팬님께서 올리신 동영상을 모두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맨 위에 있는 동영상이 가장 최근에 올려진 동영상이에요. 이 동영상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라고는 모르겠는데. 잠시 끄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동영상의 그 중간에 보시면 엄지손가락이 보이시죠?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간 모습이 있고 아래로 내려간 모습이 있어요. 위로 올라간 모습은 좋아요. 아래로 내려간 모습은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간 모습. 지금 그 밑에 보면 숫자가 86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86명이란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저도 한번 좋아요를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변했어요? 엄지손가락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87로 변했죠. 제가 87번째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더 이상은 좋아요를 누르시면 안 돼요. 아까 구독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서 좋아요를 한번더 누르면 좋아요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누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